최혜님. 미 문자를 또 유튜브 보내주셨어요. 저 한세 시럽이요 라고 하면서 22,800원에 비중 20%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. 살펴보니까 살짝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니트오류 제조를 하고 있는 수출업체 OEM 방식으로 좀 하고 있죠. 자,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화장품 보면 대장주는 안 가도 중소형 ODM, OEM은 잘 간단 말이에요. 이런 맥락으로 이 종목도 좀 그렇게 봐도 괜찮은 건지 한세 실업 좀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은 지금 사실 의류 업종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?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재미없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 재고가 많이 소진되는 것들이 지금 최근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내용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재고가 감소가 돼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의류 쪽은 재고가 감소되지 않으면 많은 양을 또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낼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. 그렇죠. 네.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동안 굉장히 이제 실적들도 좋게 호실적을 발표를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만 원대, 2만 5천 원 정도 주가가 유지가 됐었다가 최저점 1만 3천원을 언젠가요? 이게 재작년이네. 재작년에 그쵸, 한번 네. 찍었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와주면서 사실 다시 바닥을 다지고서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좀 회복이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종목을 만약에 투자하시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 접근하면 안 되죠. 그죠? 주도주 섹터가 아닙니다.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들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작년 동가가 아마 실적이 조금 그렇죠. 이제 작년도에 이제 한 1,700억까지 영업이익이 좀 올라왔었다가 2023년 올해 1,500억 정도로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낮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주가가 좀 좋지 못했었다가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주가는 먼저 선반영됩니다. 이미 미래 실적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재고가 소진되고 있어?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. 따라서 앞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한 대로 연간 한 10% 정도가 25년까지 성장이 가능한가? 이거를 이제 충족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큰 재미를 보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. 지금 연간 20, 30% 성장할 기업들이 워낙에 많은데 굳이 의류 OEM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나?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좀 산정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한 2만 4천 원에서 2만 6천 원 이 정도. 이게 전에 박스권이죠, 사실. 그래서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박스권의 거의 상단에 위치하는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일단 비중 20% 너무 크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2만 4천 원 정도부터 2만 6천 원까지는 매도하셨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주도주 또 이제 그때 가시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로 좀 변환해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. 분위기 갈 때 좀 타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.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